서울 자유지역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 제1화 수출의 탄생. 서유효숙입니다. 저는 80년에 마산 창동에서 디스크자키 생활을 시작했다가 헤아려봤어요. 헤아려봤더니 횟수로는 43년인 거예요. 다운타운에서는 생존하는 최고령의 현역 여자 DJ를 맡을 겁니다. 당시에요. FR 데뷔 더 월드 압도적이었어요. 아시죠? 그게 80년에 나왔어요. 대호음악다방이라고. 거기에 이제 그 여자 근로자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거의 뭐 한 7, 80%가 영웅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수출 후문, 자유주의 후문 맞은편이었거든요. 나의 청춘을 보낸 곳이다. 10대에 와서 20대를 고스란히 그곳에서 나에게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일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도 내가 이런 시간이 있었지. 또 그러면서 내가 진짜 힘을 얻기도 하고 난추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시간이 진짜 그 인생의 황금기였잖아요. 내 인생의 대학이었다. 이만한 학교가 없었다. 다섯 번째 맞이하는 수출의 날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사에서 수출은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지름길이며 공산주의를 이겨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사회학과 강인순, 창원대 사회학과 심상환 명예교수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뭐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기반이 없으니까 선진국에 원조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원조가 끊기니까 하여튼 뭐를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야 이 외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공산품에 대한 재료를 산다든지 기계 설비를 산다든지 이걸 하잖아요. 수출을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 또 이거를 담보로 해서 외자를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수출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습니다. 혁명의 제1단계를 성공리에 마친 정부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 자주경제 건설을 위해서 1962년부터 66년까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온갖 노력을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5.16 이후에 집권한 군부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죠. 60년대에 추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원이 빈약해요. 자본도 빈약하고. 차관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다가 이거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차관 도입을 해서 국가가 생각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제 그 수출 자유지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필요한 외자를 도입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죠. 직접 투자하도록. 나는 수출 진흥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다액 수출업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애국자라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최원도 상근 부회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그 대만 카오슝이라는 데를 방문했더니 경공업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경련에 있는 많은 그 임원들, 업체 사장들이죠. 눈이 딱 동그래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박정희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뭐 1달러라도 수출하기가 이제 현안이 그 아쉬운 상황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수출 자유지역을 만듭시다. 대만의 카오슝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이냐? 한국 동광 노동자 이경자 씨입니다. 정문 다리 있죠. 장문 밑에 이제 바닷물 그 있잖아요. 강물처럼 가죠.
우리 다닐 때는 거기 전부 다 거기서도 아침에 나가면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 지역이 미나리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 항상 미나리밭에 미나리 따는 아줌마들이 참 많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막 시추 작업을 하고 마크를 갖다 놓고 몇 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만은 또 어째 몇 년 지나고 나기는 막 공장이 들어서고 모집을 하고 그때 이제 경제적인 경비가 적은 것을 하기로 해서 그 당시 이제 8개 지역이 이제 간척지로 있었어요. 그다음에 마산도 있고 목포도 있고 몇 군데 있었는데 그 당시 마산에 지금 이 지역이 간척 공사 거의 다 끝나가지고 마무리되는 단계가 있었고 마산으로 수출 자유 지역을 만듭시다. 쉽게 얘기해서 빵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빵만 사면 되는데. 다른 지역은 밀가루도 만들어야지, 밀가루가 부풀려서 숙성시켜야지면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죠. 마산 수출 자유지역 선정 과정에서 삼천포와 여수, 목포, 마산 등이 경합을 벌였다. 지역별 조성경비 산출의 근거 자료에 따르면 마산 23억 원, 목포 58억 원, 삼천포 30억 원, 여수 40억 원으로 마산항이 유리한 조건이었다.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 창원대 사회학과 심상환 명예교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하고 규슈 지방하고 굉장히 가깝고 원래도 이제 제일교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제일교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고 일본 자본을 끌어오기가 지리적으로 용이했다. 뭐 한일수교도 이제 65년에 했잖아요. 65년에 대일 청구권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한일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일본이 나서는데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일본이 더 크기 위해서 한국을 활용을 하겠다. 일본 자본의 의도가 반영이 돼서 1969년도부터 한일 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게 개최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야스기 가즈오라고 하는 사람이 요 마산 수출 자유 지역에 대한 설치안을 만드는데 기본 구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 마산 수출 자유 지역에 들어온 자본이 전부 다 일본 자본이거든요. 1970년 4월 제2차 한일 경제 협력 위원회에서 일본 측 인사 야스기 가스오가 밝힌 야스기 구상에 따르면 첫째, 한국 남부 해안 지역을 일본의 관서 지역에 통합한다. 둘째, 한일 간 수직적 분업 체계를 구축하는데 여기서 한국은 일본의 하청 산업을 담당한다. 셋째,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한다. 동아일보 1970년 4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김정간 상임정책자문입니다. 1970년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독트린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하고 승인을 하면서 대만을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 배제된 대만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한국에 우리나라에 마산에 이제 수출자유지역이 생긴다니까 관심을 갖고 여기 집중적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기능 인력들을 그 양성하는 데도 좋고 손재주가 좋으니까 여기 이제 소문이 나서 또 가깝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바로 또 수출이 되니까 여기 몰리게 된 겁니다. 수출은 우리 살길 비약의 발판 오게야 육대주로 마산 수출 자유지역 표준 공장이 기공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 수출 자유지역은 임의 특정 지역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과 고용의 증대. 그리고 처음에는 50만 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의 보세 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외국에서 물건을 들려왔을 때 이게 그 세금을 안 매기고 그 유보를 시켜가지고 유보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고 바로 수출로 하는, 그러니까 그 관세가 유보되는 지역이다. 창원대 사회학과 심상환 명예교수, 소유엔터프라이즈 감병만 씨입니다. 제도적으로 국내법이 적용이 안 되는,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그런 특별한 공간을 거기 만든 거죠. 보호세 구역이라고 하는 조세, 뭐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같은 게 전액 면제되거나 3년간 50%가 감면되거나 파격적인 대우예요. 그리고 이익배당금도 5년간은 전액 면세, 입주 후 5년까지는 거의 모든 세가 면제 내지는 엄청난 폭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야 유치하기가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는 땅값도 싸고 전기세도 싸고 세금도 싸고 뭐 열 몇 가지의 어떤 그런 혜택을 주잖아요.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 표준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이 표준 공장에는 식품, 공예품, 가발 등 9개 업체가 수용돼 있어서 수출 한국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공장과 함께 준공을 본 관리청사에는 세관, 검역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관계관서가 들어 있습니다. 동경 실리콘 선인자 마산 부림시장 김월수 번영 회장입니다. 그제도 그때는 이제 교통수단도 어디 배 타고 다닐 시절이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고 한 73년도 들어갔으니까는 그때 17살? 6살 되나? 그게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시절인데도 진짜 요하고 차이가 너무 나. 거기는 진짜 신선 같은 직장이더라고. 처음에 갔는데 수습 기간에 한 3개월 동안은 그 선배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는. 그 당시에 뭐 노동자로 가봐요. 한일합성, 자유수출, 아니면 없었습니다. 다른 데 직장이 없었어요. 거의 다 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손에 농촌에서 유입되어 온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고향에 뭐 붙여주고 고향에 뭐 찾아가고 이런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업의 발달로 인해 농촌 노동력이 공업에 고용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역행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공업의 발달에 의한 경제 확장은 농촌 노동력을 흡수해 농촌의 발달을 저해하기도 하는 것이다. 경남매일 1969년 3월 21일자 사설입니다. 경남대 사회학과 강인순 명예교수, 한일합섬과 한국TC전자 노동자 이남도 씨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70년대 경제라는 게 돈은 없는데 예를 들면 공업화는 해야 되고 이제 그러려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장점이라는 거는 양질의 이제 노동력인 거예요. 노동력인데 경남 근교 농촌에는 양질의 노동력이 있었죠. 그 농촌의 딸들이 주로 거기는 공부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적었고 대개 이제 마산의 경공업 중심 한일합섬이라든지 수차 지역에 여성 노동력을 굉장히 요구하니까 저희들은 TC전자를 가면 한일 요구를 나왔다면 이 처음에 가면 이 핀인가 뭐 꼽는 게 있었잖아. 그거를 꼽으면 속도를 재요. 그 1분 동안 몇 개를 꼽는 거. 근데 한일 요구를 넣으면 한일의 사람들이 이제 생활력이 강하고 일을 잘하니까 거의 통과해요. 예,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죠.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하고 가족들 떠나가지고 와서 이 진짜 얼마나 애환이 많았겠어요. 나름 그죠. 그런데 일을 똑 소리나게 했거든요. 다들 친구들. If you change your mind, take a chance, on the first in line, honey, I'm still free. 동경전자 단체 모임 참석자들입니다. 이렇게 통영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 무슨 이렇게 회사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마산에 와다 갔는데 우리 수출 부문을 가고자 하니까 그 백보에 얼마나 크게 붙어져가 있는지 이렇게 교육청을 모집한대요.
교육생을 모집하면서 6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6개월 동안에는 그냥 월급을 준대요. 일을 안 하는데. 그래서 친구하고 오래 해가지고 야 여기 지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뭐 8시간 교육을 받고 하니까 아 한 달 월급을 주는 거지. 하루 8시간에 앉아 있는데 돈을 8만 원 주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마산 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김정간 상임정책자문, 신한공업노동자 서명순, 마산 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최원도 상근 부회장입니다. 게시판이 109도 있고 209도 있는데 이 많은 이제 인력들이 아침에 그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게 되니까 문이 큽니다. 그때는 자동차가 그 별로 없었고 전부 다 도보로 사람들이 걸어 다녔었기 때문에 이 그 정문이 굉장히 크고 게시판이 그 한 8개 내지 10개 정도가 콱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모자라 가지고 그 펜스에다가 울타리 그 철망 거기에 또 가득 붙였어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출자지 109, 209 그 광장에 다 모이게 됩니다. 와서 이제 면모를 하죠. 내한테 맞는 게 어느 회사에서 그 봉급을 많이 주는가 늘 아침부터 뭐 퇴근 어두워질 때까지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친구가 수출 자유지역 게시판에 보면 일자리가 많다, 공고가 난다 수시로. 그래서 거기서 네가 원하는 일자리를 이제 메모해서 전화해가지고 면접보러 오라 하면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때 수출 자유지역 그 정후문으로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 게시판을 보고 회사에서 이제 모집 공고가 나왔었거든요. 수첩에 여러 가지를 쫙 적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돌리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 한 5군데를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기업체가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까지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인력을 데려오면은 그 숫자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많이 줄 때는 1인당 10,000원까지 줬어요. 큽니다. 큰 게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한 겁니다. 71년도에는 그 조성 초기 단계로 해서 이제 6개사에 1,248명을 출발했고 73년도에는 2만 명이 넘었고 77년도에는 96개사에 3만 960명, 3만 명 정도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성 비율이 80%, 남성 비율이 한 20% 이렇게 됐고요. 단지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그 당시 이제 110억 원.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 수미다 전기 최주연 씨입니다. 한일 합섬이 당시에 여성 노동자를 2만 7천 명을 고용했거든요. 1970년대 기준. 그 당시에 마산 인구가 30만 명 이제 가량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수출해서 3만 명에 3만 5천까지 고용을 했잖아요. 그럼 한 6만 명 이상이 다 공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여성들이 대부분 공장을 다니는 거예요.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그런 게 나 뭐 아가씨 치고는 안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 누나들은 다 가니까 그거 어쩌는 거 싶어 가버린 사람도 있고 맨 이야기 하는 게 전부 자유수출 맞아요. 자유수출 지역 이야기를 하니까 다 좋은 친구들이 많았지. 특히 전라도 아가씨들. 국내 현역 최장수 여성 DJ 서류숙 씨입니다. 아, 그때는 화려했죠. 상점도 많았고, 뭐, 화려했죠. 거기 뭐 예식장도 하나 있었어요. 축복 음악다방이 축복 예식장 1층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거기도 뭐, 제2의 번화가 있죠. 인구가, 일단 유동 인구가 많았으니까. 그때는 정말 어깨 부딪히면 지나갔어요. 동경 실리콘 손인자 씨입니다. 명동에 사람 많다고 구경을 갔더니, 뭐, 후문, 정문, 이, 출퇴근 시간에 그 인구보다도 명동에는 인구가 쬐도 안 되더라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은 진짜 이래 막 촥 사람 그 줄서 가면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우리 동네 언니가 이제 마산에서 사치를 하고 있는데 그 언니를 기다리는데 출퇴근 시간에 진짜 뭐 정문에서 저 나오는 데까지 막 줄을 쫙 서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을 처음 봤다니까요. 수출 자유지역에서 일하며 3남매를 키운 이영순 씨입니다. 아이고 나는 수출 자유되게 잘 살았다. 우리 아들 잘 키웠다. 사모. 그때 나이가 32살. 아저씨가 일찍 돌아갔어. 이제 저기에서 뭐 딴 것도 저기 머뭇거리고 하고 그래도 뭐 살기라고 여러 군데 가봤어요. 업한장에도 가보고 과일조합에도 가보고 이게 내 숫기가 없어서 그거는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꾹꾹 시키는 대로 일하는데 그래도 갔다 하니까 그래 그때만 해도 참 번성기던 모양이라 아침에 들어가면 예, 그 문이 비잡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데는 후문 쪽이거든요. 이영순 씨의 장녀 박미정 씨입니다. 저희는 사실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부재하다는 거에 대한 걸 잘 못 느끼고 자랐어요. 그만큼 엄마가 열심히 그 자리를 메워주셨고 배경이 되어준 곳이 수출 자유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수출 자유지역에서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남자벌이 못지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그만큼 열심히 일하셨구나. 저희가 늘 보고 자랐죠. 자식들한테도 그 삶의 태도가 된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한국 TC전자 이남둘, 동경실리콘 손인자 씨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으니까 제가 근무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제 주위 친구들이 참 부러워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는 참 좋은 직장이었지 우리가. 천국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가방 공장 왔을 때는 뭐 정신 먹고 나니까 뭐 양말도 씻고 온나 그런 것도 다 씻기더라고.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천국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니까. 수출 자유지역, 용감한 언니들의 기록. 지금까지 기획 지재동, 연출 정은희, 글 안민자, 촬영 정영훈, 편집 김예빈, 프리뷰 최은희 고나영, 음악 차석호, 녹음 우마데우스, 행정 윤다연 조연서, 성우 서윤선 정선혜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 제2화 희망의 일터편이 이어집니다.